이번에 그 응원법의 대화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아, 네, 맞아. 제가 너무 힘이 돼. 유튜브, 아니, 그 동영상 사이트 들어가서 레드벨벳 러시아 룰렛 응원법을 검색해서 외웠습니다, 여러분. 맞아요. 네.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? 아, 이것도 저희 팬분들만이 보시는 게 아닐까. 이게 많이, 어디 나간다 했죠? 페이스북, 브이에 뭐 많이 나갔잖아요. 맞아요. 트위터, 세간. 네. 응원법까지 외웠는데 너무 힘이 나서 이번 활동에 특히 더 재밌게 한 활동인 것 같아요. 러시아 룰렛은 정말. 덤덤 레드벨벳 이거랑 이거 덤덤 좋았지만 러시아 룰렛 활동도 너무 좋았어요. 재밌었습니다. 레드벨벳이란 팀의 소중함을 되게 많이 느끼게 해준. 자 이제 좀 밝은 분위기 뭐 코너 없나요 MC 언니? 죄송합니다. 코너 뭐 게임? 코너 소개? 코너! 네 멤버들 토크 잘 들어봤습니다. 우후! 그러면 와 정말 힐링 토크 너무 좋았어요. 아, 이런 타임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그죠? 진짜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다는 그런 게 처음이었죠. 나 이런 거 진짜 가지고 싶어 좋아요. 나도 좋아요. 너도 따라해. 빨리 따라해. 아 너무 좋아. 우리 스타일 아니야. 내 스타일이야. 내 스타일이라고. 야 나도 내 스타일 아닌데 나 그래, 맞추잖아. 맞춰줘 한번.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. 저희 레드벨벳을 사랑해주시는 전 세계 많은 팬분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영상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직접 네 전해볼까요? 네. 우리 돌아가면서 이제 뭐 돌아가면서 네 팬분들께 그런 노래 깔아줘요. 우리 그 따다다단 딴딴 따다다단 아 이름 혹시 이게 BGM 안 되나요? 네. 바바바바 생방송인데 무슨 BGM 어디서 BGM? 아 이런 거 깔아줄까 우리가? 아 그러시니 왜냐면 아 글 깨집니다. 아니에요 말소리가 더 좋아서요. 네. 네 빨리 해주세요. 대담스럽다 이거 되게. 네 저희 팬분들 항상 저희가 감사하다고 하는데 진짜로 감사해서 그런 말 하는 거니까 항상 감사하다는 말 계속해도 진짜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해서 하는 거니까 네,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다음 슬기 언니 나중에 비밀 보고 굉장히 민망할 수 있으니까 네,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. 네, 러시아 룰렛 활동을 하면서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점점 이제 팬분들이 더 소중해지고 계속 계시는 거야 그 자리에. 저희 데뷔 초 때부터 계셨던 팬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아 처음부터 우리를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힘이 드니까요. 저희도 더 열심히 하네요. 저희 여기도 볼 테니까 네,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와. 너무 귀엽다. 네. 저는 뭐 앞에 언니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이제 해서 감사하다는 것보다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뭐